그러니까 똑같이 입어도 좀 이렇게 노출이 좀 많아 보이게끔. 그렇게 보시는 거죠. 글래머러스. 그렇죠. 일단 저는... 뭐 기성복이니까 네. 일반 체형에 맞추지 정말 황금 비율에 맞춰서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말이죠. 아까 우리 여진 씨께서 자신의 어떤 8.5등신 몸매는 한국에 없다, 국내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내에 계십니다. 우리 드레드리 씨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드레드리 씨? 대상에서 입었던 드레스를 제가 한번 따라 입어봤어요. 아, 태국 오신 거예요? 태국에 있는 카렌족 따라 입어 그러니까. 그래. 아니, 근데 그게... 아니, 지금 다음 방송사에서 게임하다 오신 거 아니에요? 목이 쌓이는 거. 야, 목이... 제가 지금 침이 안 넘어가요. 그냥 빨리 입어요. 아니, 여진 씨. 네. 아, 너무 웃겨. 드레쥬리 씨 입은 의상 어떻습니까? 버린 의상은 테레 대봤는데 저런 느낌이었군요. 어떻게? 아 근데 저 드레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르시게 된 거예요?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여신 스타일을 많이 입다 보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여신 스타일을 많이 입다 보니까 보면 자기도 웬만하면 토크 방향 쉽진 않은데 또 저도 항상 이제 제가 여배우가 되기 전에 이제 레드카펫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예. 근데 언제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하고 재밌는 드레스보다는 조금은 위험할 수 있지만 그때만 입을 수 있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싶은 게 제 마음이거든요. 좀 그렇죠? 말씀 좀 죄송한데요. 정준이를 보내고 체인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누군가 저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드레스가 목걸이를 왜 하신 거예요? 제가 딱 예상을 했죠. 이거 분명히 옆에 저런 부족 사진 뜨고 또 월스트 드레스 되기 딱 쉬운 드레스다. 네. 그러고서는 이제 다른 목걸이를 한번 다 해봤는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드레스에. 아무래도 이 목걸이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목걸이도 사진만 봤지 한국에는 없었어요. 네. 말 되게 기네요. 몸매 정결자는 유희 씨를 빼놓았죠. 또 얼마 전에 배우 한채호 씨께서 자신의 몸매를 이을 최고의 후계자로 유희 씨를 또 선정하신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네, 그런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너무 고민을 하다가 이제 문자를 드렸어요. 언니 저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이 딱 오셨는데 우리 같은 몸매는 살 빼면 안 돼. 건강미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야말로 20대 대표 유희 씨랑 또 30대 중반의 대표. 예. 근데 이제 김준희 씨를 빼놓을 수 없는데. 아, 꼭 중반 껴야 돼. 왜 꼭 중반을 찍으세요? 중반 껴야 돼. 30대 중반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몸매를 또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예. 뭘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으셨죠? 네, 뭐 전신성형 의혹을 좀 받았어요. 성형 자체를 한 적이 없는데? 네, 몸매는 손댄 적 없어요. 몸에는 몸만큼은 예. 자, 다음으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5년째 살인 미소로 여심을 흔드는 정말 미 중년이십니다. 제덕제도 선우입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저 연말 연기 대상 패러디 하는데 예. 혹시 누구를 패러디 합니까? 이승기 씨 패러디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예, 내 여자친구. 뭐야? 이러지 마. 안 그러지 마. 장난친 거야. 사실 그때 제가 그 시작은 못 가고 방송을 봤거든요. 네. 패러디 하는 장면과 승기 씨의 웃는 얼굴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줬어요. 예, 예, 예. 주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제가 낫다고. 그건 농담이고요. 드라마에서 이제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아, 근데 정말로 제가 지금.